차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한번 와봤습니다. 나무가 울창한 숲 한 가운데에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들고 온 것은 뭘까요? 이것은 다름 아닌 제사상. 67개의 음식들입니다. 我们是祭龙祭那个罗树林嘛这里就是罗树林哎对对对对嗯拿我们汉语话说是叫阿玛兔节 땅은 지, 숲은 로. 그것은 이 숲에 바치는 음식입니다. 한이족의 제사상에는 어떤 음식들이 올라가는지 궁금했는데요. 달걀과 생선 따로 이유라도 있을까요? 계란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그 타이완 동그랗다는 뜻은 중국 사람들은 모두 화합이라는 그런 뜻이라서 그는 의미 부여에서는 계란은 필수적으로 꼭 넣어야 되고요. 생선이 년년 여유라는 중국의 1년 360일 항상 여유롭게 풍족하게 살아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서 모든 집에는 계란하고 생선을 다 집어넣는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식사 시간. 손님이지만 저도 자연스레 밥상 앞에 앉았는데요. 음식은 소박하지만 정갈해 보입니다. 可以吃啊全部都可以吃啊是如果是淡淡一下再吃是全部都可以吃的那么好像这个全部的这个食物啊好像都很淡淡的淡就是给你淡因为是祭拜嘛 이게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간을 안 한답니다. 원래 있는 그 맛대로 음식은 이제 섭취를 하는 거죠. 에이, 스프, 你们是属于 한국的，是不是？ 对对对对对。 韩语是不是？ 아, 对，我们讲的韩语，韩国话。韩国话嘛，嗯，我是中国人，他们讲韩国话，他们听不懂。 你是导游是吧？啊，导游。我不是导游，我是叫他们品尝一下嘛。啊，그 감독님들도 이거 맛 보시래요. 숲을 모시는 것만큼 한족 사람들은 어른들에게도 깍듯합니다. 제사 후에는 마을 어른들에게 술을 바치며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자연에 대한 고마움, 어른에 대한 예우, 아이들을 제사에 데리고 오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손님인 저에 대한 대접도 융숭했는데요. 소박하지만 정성을 담은 음식. 제가 만난 한이족의 음식은 숲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이 머나먼 젠수에까지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쪽에 두부가 그렇게 유명하답니다. 아, 두부는 보조 식재료로도 쓰고 메인 식재료로도 쓰는데 이쪽에 두부는 어떤 식으로 요리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젠수의 유명한 두부 골목입니다. 아,
아, 두부가 유명하다더니 이 주변에 모두 다 간판이 두부가 다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닭하고 많이 같이 먹는 두부. 특이한 건 여기선 두부를 구워 먹는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 저는 오래됐다는 한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아, 저번은 이거 시먼 두부의 老店嘛. 아, 你们也吃这个 烤豆腐. 豆腐 好吃吗? 好吃吗? 尝一尝吧. 来一块. 아, 这个 어우, 这个 好热. 되게 뜨겁네요. 갓 구운 뜨끈뜨끈한 두부입니다. 하늘구야. 오, 맛있다. 여기서만 치자. 아, 可以. 豆腐 好不好吃? 老板这个点这个东西怎么点呢？人个吗还是什么？人个的。啊。通常他能吃多少？正常吃大概吃到四五十个吧。四五十个？哎。那么多？如果重量大点的要吃一百十个、七八十个。 주윤아 씨가 앞에 앉아 말동무를 해주며 직접 두부를 구워주는데요. 대체 어떤 맛이길래 앉은 자리에서 수십 개씩 먹는 걸까요? 这是什么酱啊? 这个是青酱, 油辣, 油辣, 我们这边叫的油辣. 油辣? 油辣, 哎. 어떤 고추를 썼는지 매운 기운이 확 올라옵니다. 와, 저거 헐라. 먹을 때는 집중하기 위해서 안경을 벗습니다. 구운 두부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말랑합니다. 약간 쫀득쫀득한 식감도 느껴집니다. 아까는 소스만 찍으면서 엄청 매웠는데요. 다행히 두부가 싱거운 상태니까 이 소스를 찍으니까 약간 시석이 된다고 그러나요? 소스만 찍어 먹었을 때 그런 매운맛보다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매운맛과 두부의 조화가 은근 중독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두부를 몇십 개씩이나 먹나 했는데 먹다 보니 그럴만합니다. 밥 먹어서 눈물 흘리는 거 오랜만이에요. 주방의 크기만 봐도 이 음식점의 규모를 대충 아시겠죠? 일하는 요리사만 30명 정도 됩니다. 네, 진행 要做什么什么菜啊? 아, 이제 오늘 지금 만들 요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리는 버섯으로 만드는 요리인데요. 운남하면 버섯이 상당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버섯 요리를 먼저 선보이도록 한답니다. 북경 광동 요리가 강세였던 중국 요리에서 요즘엔 윈난 요리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윈난 요리의 특징은 재료 본연의 맛을 충실히 살리는 것. 좋은 버섯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 이곳에서 버섯 요리가 유명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쪽 지역에서만 있는 양의 젖을 사용하고 만든 거네요. 치즈 굽는 거랍니다. 이 요리 역시 좋은 치즈를 살짝 구워내는 게 전부입니다. 이거는 제일 전통의 루즈. 아, 제일 전통의 루즈. 네. 그럼 이
그런데 요리를 보여준다며 왜 저를 마당으로 이끈 걸까요? 一两的烧鸭的历史呢，养鸭子的历史有1400年。哦。但是形成烧鸭品牌呢，是165年的。165。对，它的燃料呢是这个松毛叶子，它落在地上以后呢，把这松毛叶子呢全部捋在一块儿，打成结。 솔나무 잎으로 이렇게 덩굴처럼 엮어가지고 하니까 이 향을 통해서 오리를 굽는 거예요. 안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자. 오. 오. 이 오리를 굽는 방식만 160년 됐대요. 아, 이제 다리 쪽에 기름 흐르는구나. 와, 이게 아주 진수성찬으로 풀어 차려진 것 같은데요. 네, 谢谢 老板. 매우 풍성하네. 아. 우리가 흔히 보던 중요리와는 느낌이 조금 다르죠? 별다른 양념 없이 소나무 향을 입혀 구워낸 오리. 오히려 그 요리법이 원래 오리 맛을 잘 살려냈습니다.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세 번째 씹으니까 단맛이 싹 나오네요. 거짓말 하나도 아닙니다, 진짜. 하지만 오늘 요리의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요. 이건 꾸어차오 미신, 윈난의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安全蛋是用来做什么的呢？是用来涮姜的。啊，蘸一下呢，这 국물이 엄청 뜨거우니까 익을 것 같네요. 원래 이 음식은 공부하러 멀리 떠난 남편을 위해 아내가 개발한 음식이라는데요. 매일 다리를 건너 이 국수를 배달했다고 합니다. 这叫过桥。 이 국수를 푸는데, 자, 국수를 푸세요가 아니라 다리를 건너세요,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네요. 재밌습니다. 일단 이건 괜찮은데 다 어때요? 很好啊，很清，我觉得很清淡，很适合我的口味。那也好好好。这顿米线应该是云南人最喜欢吃的一种啊。对，就是云南人才叫米线，而且我们当地自己做的米线，每家一过年过节都要吃米线，早餐特别早餐都是米线。过桥米线。 잊지 못할 윈난의 맛입니다. 진해 헌 가시 주다스 저동. 응. 가시 가시 가시. 고생하셨습니다.